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형을 얘기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도 다양한 젓갈을 넣고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미래를 얘기할 때도 영어 한 가지만 있어서는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will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죠. I will, I will not, will I. 하지만 두 번째는 be going to라는 녀석을 넣어서 만드는 건데 느낌이 오시죠? be 동사가 나오니까 주어가 그 be 동사가 바뀐다. 주어에 따라 느낌 오시죠? 다음 챕터에서 저희가 살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be going to는 뭔가 차곡차곡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그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예를 들어 올림픽을 그냥 즉흥적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하루하루 땀을 흘려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 느낌처럼 올림픽에 출전한다든지 아니면 유학도 우리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엄마, 나 다음 주에 유학 갈래? 이게 아니잖아요. 유학을 하는 거에도 비자 신청을 하고 학교를 알아보고 차곡차곡 준비하는 느낌으로써 계획된 미래를 나타냅니다. 무엇이? be going to가. 그럼 will은 언제 사용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식당에서 누군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참 맛있어요, 저희 가게에.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죠? 이걸로 할게요. 즉흥적인 메시지. I will take it. Oh, I'll have this.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I'll have this. 그래서 우리가 뭐 쇼핑을 할 때,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점원이 얘기할 때. 저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표현할 때, I will take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식당에서도, 그럼 저 이걸로 주문할게요. I will have this.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be going to의 느낌. 자, I am going to go there later. 이따가 나는 거기에 갈 거야. 뭔가 사전에 미리 정하고 예약을 한 느낌인 거예요. I am going to go there later. 자, 두 번째요. I will go there later. 뭔가 즉흥적인 느낌이죠. 뭐야, 나 이따 그냥 거기 갈게. 이런 느낌으로써 좀 가벼운 느낌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will은요. 또 질문으로써 우리가 will을 앞으로 쭉 빼주면 question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뭔가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에서 그게 느낌이 또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도 우리가 will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의문문에서 뭔가 의미가 확장이 돼서 뭔가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Will you marry me? 자, 상대방에게 정말 공손한 이런 느낌으로써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Will you do? 하시게 해주시겠어요? Will you do this for me? 나를 위해 이걸 해주시겠어요? Will you do this for me? 요청이죠? 부탁이고요. 자, 세 번째예요. 저기 죄송한데 이 가방 좀 치워주시겠어요? 부탁이란 느낌으로써 Will you? 자, 치워주다, 비켜주다. Will you move your bag?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will 오늘 배워봤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 여러분, 내 걸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